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꽃게탕을 할 텐데요. 살아있는 꽃게를 사서 영상 뒤편에 넣어놓고요. 이렇게 손질을 했는 거 있습니다. 오늘 이 콩나물도 물 딴 거를 좀 쓸 건데요. 이거는 제가 동태탕 끓이고 남아서 쓰는 거고요. 두부와 콩나물은 만약에 꼭 지금 당장 없으면은 이거 사러 일부러 안 가셔도 됩니다. 이거는 생략 가능한 재료입니다. 두부랑 콩나물은요. 저는 저거 없어도 대파와 무만 있어도 잘 끓여 먹거든요. 두부는 이렇게 조금 찌개에 들어갈 거니까 큼직하게 잘려 둘게요. 잘라 두고요. 무는 이제 필수죠. 200g 정도입니다. 이렇게 반 자르고요. 그리고는 조금 납작하게 썰어 줄게요. 하시는 분에 따라서 칼로 연필 깎듯이 쳐 주셔도 돼요. 저는 편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파 큰 거 있으면 한 뿌리 하시고요. 저처럼 작은 대파는 두 뿌리 정도 하시면 돼요. 어슷하게 썰어 줄게요. 칼칼한 거 좋아하시면 이렇게 저처럼 풋고추나 아니면 청양고추 있으면 두 개 정도 쓰시면 좋고요. 저는 이거 냉동이거든요. 냉동인데 냉동은 해동하기 전에 바로 쓰셔야 됩니다. 원래는 요렇게만 있으면은 동태탕도 돼요. 요렇게만 넣고 끓여도 맛있거든요. 기왕이면 두부랑 콩나물도 있으면 보기도 좋고 맛도 건져 먹을 게 많겠죠. 먼저 동태탕 끓이기 전에요. 냄비에 불을 좀 켜주시고요. 물을 먼저 넣고요. 물은 1리터입니다. 여기다 이제 고춧가루를 좀 풀어줄게요. 고춧가루는 이렇게 한 스푼 하고요. 반 스푼 넣고요. 그리고 여기다 된장을 조금 풀어주는데요. 된장은 이렇게 한 스푼 넣습니다. 너무 많이는 아니고 이렇게 한 스푼만 넣으면 꽃게탕은 이렇게 꽃게의 그 비릿한 잡내 같은 거요. 그런 것도 좀 제거해주고 좋거든요. 팔팔 끓인 다음에 꽃게를 넣으시면 됩니다. 무랑 국물이 끓고 있죠. 소금 같은 거 있으면은 이렇게 조금 걷어주시면 좀 나중에 좀 깨끗해요. 꽃게 넣고 뭐 야채 같은 거 넣고 하면 이게 잘 그렇거든요. 이게 거품이 많이 끼면 지저분하거든요. 게를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국물은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요. 반 냄비 정도 잡아서 하시면서 국물 더 필요하시면 더 잡으셔도 되고요. 간은 어차피 더 해주시면 되니까요. 게를 넣고요. 그 다음에는 지은 마늘을 한 스푼 넣어줍니다. 여기는 이제 고추장은 안 들어가도 되고요. 대파도 이번엔 좀 굵은 거는 좀 밑에 좀 넣어주고요. 위에 조금 곤맹으로 얹을 거 몇 개만 남겨놓고 이렇게 넣을게요. 청양고추도 지금 넣어줍니다. 그래가지고 게는 금방 익거든요. 여기 이제 국물을 더 잡고 싶으면 더 잡으셔도 돼요.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동태탕에 쓰고 남은 콩나물 한 줌만 이렇게 넣을게요. 거품 같은 거는 조금 여기다 지금 바로 간도 할게요. 참치액 있으시면 두 스푼 좀 써주시고요. 두 스푼 써주시고요. 없으시면 액젓이나 피시소스 있으면 쓰셔도 되고요. 또 그거마저 또 없으시면 국간장으로 그냥 간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국간장을 이렇게 두 스푼 넣을 건데요. 만약에 참치액이 없으시면 한 스푼 더 써주시면 되죠. 마지막으로는요, 소금간 마지막으로 하시면 돼요. 소금간 하실 때는 본인 입에 맞게 하시면 좋아요. 저는 이것만 하면 조금 싱겁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이렇게 약간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부까지도 미리 지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콩나물 익고 하면 걔도 금방 익으니까요. 콩을 필요하시면 조금 더 채워 넣으셔도 되고요. 이 정도 해서 그냥 이렇게 드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뚜껑을 덮으셔요. 조금만 더 끓이면 이제 게가 금방 익어요. 한 5분만 더 끓일게요. 맛있는 꽃게탕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물때를 씻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렇게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에요. 여기는 이제 빼내주시고요. 가위로.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야 되죠. 구석구석 깨끗하게 문질러서요. 물을 깨끗하게 헹구죠. 여러 번.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요. 게딱지를 이렇게 뜯어요. 그러면 그냥 이거는 찌개에 같이 넣을 거예요. 넣을 거고요. 여기 이제 이 아가미를 제거해줘요. 가에 붙었는 이거 제거해주고요. 이걸 잘라줘요. 잘라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가운데 한번 자르고요. 또 이렇게 한번 더 잘라줘도 됩니다. 잘라도 되고. 걔는 이렇게 손질해서 여기서는 씻으면 안 돼요. 이대로 먹으면 됩니다.